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 자, 10단계예요. 10단계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돌이 없죠. 뭐야? 차 처음부터 다 하라고? 응. 아! 돌이 있으면 돌을 피하고 아이템 있으면 아이템을 먹고 여태까지 했던 거를 다 응용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넴. 해볼까요? 넴. 해보세요. 앞으로 가기. 갑자기? 목적지에 도달 앞으로 가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 여태까지 배웠던 걸 응용해야죠. 만약 앞에 이게 아니야, 앞으로 가고 아니야 오 먼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앞으로 가라는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경우부터 나누세요. 돌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경우로 먼저 나누고 그 경우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건지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한 게 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부터 했잖아. 우리 항상 행동하기 전에 체크한다 그랬죠. 체크를 먼저 해서 경우를 나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못 풀 줄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앞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죠. 앞에 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 다른 데로 가. 피해야겠죠. 그 다음 앞에 돌이 없을 때는? 가면 되죠. 자, 앞에 돌이 있으면 피할 건데 피할 때도 윈지 아랜지 이렇게 봐서 피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아래쪽에 길이 있으면 아래쪽으로 피하고 이게 길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래쪽 숫자가 더 크죠 지금. 자, 아래쪽이 더 길이 돌이 멀리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고 아니면 위쪽으로 가고 이렇게 피할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 돌이 없는 경우 볼게요. 앞에 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볼 거잖아. 근데 가는데 이왕 가는 거 아이템이 있는 쪽으로 가서 먹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아이템인가? 그럼 위쪽. 아이템인가? 아래쪽.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기억나요? 위쪽 물템 아이템인가? 그럼 위쪽으로 가고 아니면 위가 아니면 앞이나 아래겠지. 그래서 아래쪽 물템 아이템인가? 그럼 아래로 가겠지. 아니면 뭐야? 여기는 순서가 상관없나요? 순서? 왜냐면 다 경우애를 나눈 거야. 그러면 지금. 저 위쪽 먼저, 위쪽 말고 아래쪽이 먼저 가고 위쪽으로 와도 돼요? 네, 돼요. 그 대신 이거를 어디에 넣어야 돼? 이 사이에 넣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쏙 넣어주면 이게 딱 경우가 딱딱 병렬적으로 나눠주는 게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위, 아래, 앞 경우로 다 했죠? 위, 아래, 앞 모든 경우로 다 했어요. 아이템 있는 쪽으로. 이렇게 된 거죠. 앞에 돌이 있을 때는 레이더를 따라서 피하고 앞에 돌이 없을 때는 아이템 있는 쪽으로 간다. 여기까지 한번 짜볼까요? 네. 한번 앞에 돌이 있다면 없다면 넣을 건데 있다면부터 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돌이 있을 때 없을 때 경우를 나눴죠? 그럼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피한다고. 피한다. 어떻게 피해? 만약 길 있는 쪽으로 가겠지. 위쪽으로 피할지 아래쪽으로 피할지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인지 아래인지 두 개 비교를 해서 위아래 비교해서 큰 쪽으로 가죠. 큰 쪽으로. 위가 더 크니까 위로. 밑에는 뭐예요? 아니면 아래로. 오케이. 됐어요? 얘를 어디다 넣는다고? 첫 번째. 돌이 있을 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디 할 거예요? 여기 할 거예요. 여기는 뭐야? 돌이 없는 경우지. 그러면 고고 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고고. 자, 고고 부분을 짭시다. 쭉쭉 갈 건데 이왕이면 어느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이템이 있는 쪽으로.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하셨죠? 위에 아이템 있으면 위로 가고 앞에 있으면 앞으로 가고. 자, 그걸 짤게요. 만약 뭐뭐 한다면 블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쪽 아래 아이템인가? 그럼 어디로 가요? 위쪽. 위로 가죠. 아니면 위, 앞, 아래 중에 위가 아니래. 그럼 누구누구 남았어? 아래, 앞. 아래랑 앞. 그러면 또 물어봐.
아래가 아이템인가? 물어봐서 맞대. 예스면 여기, 노면 저기죠? 예스래. 아래쪽 아이템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래로 가기. 네. 그다음 없으면 이제 앞으로 가면 되겠죠. 앞으로 가기. 그래서 얘를 어디 넣어요? 얘는 돌이 있는 뭐야? 없는 경우니까 여기다. 됐어요? 이거 막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얘를 어디다 넣어 이번에 또? 반복. 오케이. 자, 코드 엄청 길어졌죠? 역한 갈 수 있나 한번 가볼게. 쭉쭉쭉 가다가 돌이 나타났다. 아래로 가든 피했어. 또 가다가 나타났어. 그럼 또 피하겠죠? 피했어. 또 피하고 또 갔는데 여기서 봐봐. 피할 때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끝났어? 응. 왜? 자, 아니 이거 다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여서. 이거 봐, 돌이 앞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밑에 다 있잖아. 그럼 피할 데가 없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아이템을 사용해야 돼. 우리 아이템 쓰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템 한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아까 아이템이 있는데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이제 쓸 거야. 언제 쓰냐면 우리 이 경우 봐봐요. 우리 여기 있었지. 앞에 있지. 근데 이런 경우에 일로 피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또 있어. 이때 뭐 한다고? 아이템을 사용한다고. 자, 그럼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있죠? 아래쪽이 더 크면 아래, 아니면 위, 요 부분만 선생님이 크게 보여줄게요.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된 거야. 자, 보여요? 여기가 아래쪽이 더 클 때는 여기가 뭐냐면 아래 가는 거. 그다음 여기가 위인 경우에요. 근데 코드가 더 있죠. 어떤 거냐면 만일 얘도 또 1인 거야. 얘도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야. 1이나 0 바로 앞에. 그럼 어떻게? 없애야 된다고. 아이템을 써줘야 된다고. 만일 아래쪽 레이더, 아래쪽 레이더라 그러면 위아래를 피하려고 갔어. 갔는데 위에 코드를 하나 더 넣는 요 사이에 더 넣는 거지. 원래는 우리 아래쪽은 그냥 무조건 갔잖아. 근데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거야. 만일 이걸로. 오케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야! 지금 또 있어. 아래쪽으로 가서 기껏 아래쪽으로 피했는데 아래쪽으로 피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래쪽에 또 돌이 있대요.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템을 써. 근데 돌 없으면? 그냥 쓰면 가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위인 때도 원래는 그냥 위로 가기만 했죠. 근데 하나 더 넣는다고 오고 위쪽으로 피하려고 피했는데 뭐야, 위쪽에 가는데 또 돌이 있잖아. 그러면 아이템을 써버리세요. 됐어요? 자, 아이템 쓰는 타이밍 트롤이 아니라면 잘 잡아야 되죠? 근데 저기만 해도 네. 지금 문제에선 갈 수 있죠? 아니에요. 왜죠? 왜냐면 문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 아, 저 돌이 네.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지금. 모든 경우를 다 따져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위일 때 아래일 때 다 아이템을 사용해주시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위쪽으로 가기 이 부분이죠? 네.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체크를 한다고. 위로 도망갈 건데 위에 위쪽 레이더가 1보다 작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1은 한 칸 앞에 있는 거지. 0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가지. 이때는 아이템을 써줘요. 오케이? 그 다음 아니면? 그냥 돌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걸 저 위쪽 빼서 넣어. 그쵸, 그치. 원래는 그냥 가는데 한번 체크를 해주고 간다. 이거를 대신 슉. 자, 그럼 위에 쓰니까 아래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냥 아래로 가는 건데 만일 아래로 기껏 피했더니 또 아래에 돌이 있다면 이거 부동호 잘 바꿔주세요. 우리 지금 부동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1이거나 0이면 바로 앞 칸에 있거나 또 나한테 있으면 아이템 써야지. 우린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템을 써서 돌 없애버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돌 없으면 그냥 하던 대로 안으로 가기. 얘를 여기에 넣어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 그립장 우리 긴 걸 우리 지금 짰어. 대박이죠. 너가 짰어.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짜는 거 다 이해가 됐잖아요. 걔를 경외수로 나눠서 넣는 게 중요해요. 이때는
어디로 갈까? 피하겠지. 더 먼 쪽으로 아래로 가겠네. 오케이. 그다음에 쭉쭉 가다가 쭉 가다가 돌을 만나면 또 어디로 갈까? 위아래 중에 위로 가겠죠. 오케이. 또 쭉쭉쭉쭉 가다가 또 만났네. 그럼 어디로 가요? 이번에 아래. 더 긴 쪽으로. 그다음에 또 위로 아이템을 먹고 우리 아이템 있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위로 가고 없애는 거 보고 싶다. 자꾸 길이 있네. 근데 없애는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어! 여기다! 여기 다 막혔지? 이때 아이템을 쓰는 거예요. 오, 다 막혔으니까 어. 또! 여기서도 위아래 다 막혔잖아. 또 쓰는 거야.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내려와 뭐. 우리가 코드를 너무 잘 짜서 얘가 진짜 영원히 가고 있어요. 그쵸? 우와! 우리 지금 몇 칸까지 갔어? 아, 엄청 많이 가고 있네. 이기는구나. 진짜 길다. 6편 왜 이래? 길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게끔 짜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뿌듯하지. 혼자 하면 대박 어렵겠네. 그죠? 혼자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영상 보면서 친구들도 복습을 하면 따라오면 돼요. 오케이? 좀 너무 뿌듯하다. 계속 피하고 있지. 아니 한번 부딪힘이 없네. 언제 끝나냐면 아이템 다 썼는데 돌 있을 때. 지금 아이템 밑에 여기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근데 아이템도 이제 다 썼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 이제 그만 되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게임상. 자 선생님 보면 우리 지금 목표 블럭이 보여요? 목표 블럭이 32개예요. 선생님 몇 개로 할게? 21개. 선생님이 얼마나 똑똑한 선생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잘 풀 수가 있어요. 오늘 나온 거 복습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슨 PPT 자료로 준비한 것들 따로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오늘 뭐가 중요하다고? 조건과 선택했어요. 조건을 네. 나눠서 뭐라는 게 중요해?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우리 다 끝났으니까 인증서. 유자. 야, 자, 우리 지금 인증서 6개 모았어요. 아, 아주 뿌듯하네요. 자, 그러면, 자, 친구들 오늘 여태까지 하나하나 퀴즈를 풀어가는 문제 6번째 마지막이었어요. 다음부터는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나하나 짜보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할 수고 많았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어떡해요?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 친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